네, 여기는 다시 광화문 광장입니다. 2019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오전부터 700명이 넘는 선수들이 1라운드를 진행했고 이제 단 8명의 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여자부 챔피언십 대망의 파이널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뛰게 되는 건데 마지막 이 젖먹더니까지 쏟아부을 선수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양치승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오전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화이팅! 네, 화이팅의 의미가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대망의 여자부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1번 레인 2017년도 대회 우승에 빛나는 황빈여울! 2번 레인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수현! 이어서 3번 레인 박유빈! 4번 레인입니다. 이지윤! 5번 레인 한민주! 6번 레인 2016년도 대회 우승자 최민정! 이어서 7번 레인 변인채! 마지막 8번 레인입니다. 심홍선! 네, 이제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은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함께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중분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여자부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레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있는 황빈여울, 이수현, 최민정 선수가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뉴피스가 또 한 번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 여자 결승전에는 역대 우승자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턱걸이 개수도 5회 더 증가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떴는데 그 횟수 추가도 됐잖아요. 정말 힘들 겁니다, 선수. 자, 디펜딩 챔피언 이수현이 먼저 달려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황빈여울. 자, 박유빈까지 쫓아갑니다. 6번 레인 최미정도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체력이 안 될 것도 없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수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번 레인 이수현. 경기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 스피드는 대단하고요. 자, 그리고 1번 레인 황빈여울도 도착합니다. 토스트바. 자, 역시 토스트바도 5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기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역시 결승전 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결승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현과 황빈여울. 이수현이 또 한 번 먼저 토스트바를 끝냈습니다. 곧바로 뒤를 쫓는 황빈여울. 자, 경기는 끝나야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끝까지 모른다. 자, 바터스버피에서 역전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자 선수가 거의 나란히 마지막 바터스버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터스버피 정말 힘들죠. 근데 저렇게 힘든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건 정말 선수들 한 명 한 명 정신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만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선수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항성 발사! 아, 준결승을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아직도 저렇게 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훈련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는 선수는 황빈여울이 달려갑니다! 황빈여울! 그리고 이수현! 역시 마지막에는 체력보다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자, 황빈여울 선수가 우승! 이수현이 준우승! 자, 그리고 3위 싸움 치열합니다.
3위 싸움 치열합니다. 박유빈과 이지윤. 자, 이지윤이 3위로 통과했고 박유빈이 4위.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이 5위. 자, 5번레인의 한빈주, 그리고 8번레인의 심옥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한민주가 네. 먼저 출발합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자, 한민주 통과했고요. 자, 심옥선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경기를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파이더 스피릿!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네. 자, 심옥선 선수가 결승선에 통과하면서 이렇게 1라운드, 여자부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결승전에서 뭐 5회씩 늘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체력 소모를 더 요구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중결승에서 많은 힘을 뺐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단합니다. 2019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여자부 우승 박민열. 자, 그리고 준우승이 이수연. 자, 3위에는 이지윤, 4위 박유빈, 5위 최미정, 6위 변은채, 7위 한민주, 8위 심옥선 선수입니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여러분. 자, 오늘만 하루에 3경기를 뛰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요?